수협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도전 골든벨에 도전하고 계시는 김용화님,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듯이 오늘 도전 골든벨 꼭 울려주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 다음은 1964년 국립극장 희곡 당선작인 전성세의 작품에서 주인공 곰치의 대사입니다. 네, 조부님이 그러셨어. 이것이 아니면 노잡지 말라고. 우리 아버지도 이것 뗄 고기 때는 파도가 집채 같아도 쌍도 딸고 쫓아가라 하셨어. 여기서 이것은 바다의 모든 것을 걸고 평생을 살아온 어부 곰치의 꿈이자 삶의 가치입니다. 이 희곡의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? 네, 골든벨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이 문제를 통과해야만 명예 골든벨의 영광을 얻게 될 텐데요.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의 1인 답판을 들어주세요! 혹시 지금 쓴 답처럼 가득 싣고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기분이 어떻던가요?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. 지금보다 더 좋았습니까?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과연 어민들을 대표해서 최후의 1인 우리 김용화님께서 써낸 저 답이 명예 골든벨로 가는 정답이 맞을까요? 틀릴까요? 정답은 만선입니다. 축하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수협중앙회와 함께합니다. 네, 팔도 어민과 함께한 추석 특집 골든벨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. 보내세요!